스파키 민입니다. 영옥타브 미부터 삼옥타브 도까지 쭉뭐 중음 연결 막 어려운 발음 연습 슬픔 활용법 세번 불렀고 중간에 그거 구절 연습했고 가성 연습하고 와 힘들다. 어떻게 완창은 했는데 음이 조금씩 음안 틀리고 부를 순 없나? 너무 과욕인가? 경력이 더 쌓여야 할것 같다. 자 이제 기억의 습작이라는 제목의 노래 불러볼게요. 저음이 좀 많이 나오니까 나의 마음
힘들다. 아, 소리를 좀 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모음에선 좀 힘드네요. 이거를 사실 이렇게 부를 순 없잖아요. 예를 들면 아까 슬픔 활용법 부른 거랑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,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. 아, 뭐 힘들어가네. 의미가 될 수 있는지. 아, 지금 가래가 끓어서 좀 워낙 김동률님의 그 음색 자체가 너무 진짜 넘사벽이라 저는 또 테너고 안 어울려요.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, 진짜. 바리톤 그것도 진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바리톤이 아니고서는 일단 감사합니다. 아, 힘들다. 아까 슬픔 활용법 3번 부르고 하려니까 죽겠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